서울 한복판에 100년 넘게 일반인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땅이 있습니다. 바로 용산 미군기지인데요. 주한미군사령부의 평택 이전을 계기로 오늘부터 기지의 주요 건물과 역사, 유적을 둘러볼 수 있는 버스 투어가 시작됩니다. 황인표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굳게 닫혔던 철문이 열립니다. 서울 한가운데 있는 용산 미군기지입니다. 면적만 265만 5천 제곱미터, 약 80만 평에 달하는 이곳은 114년 전 일제가 군 주둔지로 강탈한 후 해방 이후에는 미군이 점유하면서 일반인들의 출입이 금지됐습니다. 기지 곳곳에는 일본군이 100여 년 전에 쓰던 시설이 일부 남아있습니다. 1909년에 지어진 이 건물은 당시 일본군의 감옥으로 쓰였습니다. 담장과 안에는 일부 건물들이 지금도 남아있고요. 6.25 당시의 총탄 흔적도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기지 북쪽으로는 조선시대 왕들이 기유제를 지내던 제단도 남아있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가 떠난 후 남은 터는 국가공원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처럼 서울 한가운데 큰 공원이 생기는 겁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기지 이전이 마무리되기 전에 주요 장소를 둘러볼 수 있는 버스투어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에게 용산공원의 조성 방향을 설명하고 의견도 들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의 폼으로 돌아오는 용산공원을, 용산공원의 부지를 직접 돌아보고 생각을 모으는 그런 기회가 필요하지 않나. 역사적인 물건, 저기 유산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다음에 여기 안에 들어오는 거는 아무나 못 들어오잖아요. 오늘 첫 들어온 것도 감회가 깊고. 버스 투어는 용산 문화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고 올해 말까지 모두 6차례 매주 금요일에 실시됩니다. SBS CNBC 황인표입니다.